안녕하세요. 김포 한옥마을에서 준비한 한여름밤의 전통꾸러미를 함께할 기획자 최원재입니다. 한여름밤의 전통꾸러미는 코로나19로 인해 김포 한옥마을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김포 시민분들을 위해서 김포문화재단과 김포 한옥마을이 준비한 비대면 가족형 프로그램입니다. 한여름밤의 전통꾸러미 속에는 한국 전통문양과 작품을 주제로 우리 고유의 문화를 향유하고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아트키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데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지 너무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꾸러미를 열어 세 가지 아트키트 프로그램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꾸러미 속에는 시창생도 입체병풍 만들기, 창 너머 아른아른 소원등 만들기, 둥실둥실 달토끼 모빌 만들기, 그리고 가이드지와 제작 도구인 커터칼, 풀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프로그램은 십장생도 입체병풍 만들기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장생의 의미를 담은 십장생도 병풍을 현대적 무드의 이미지로 재구성하여 여러분이 직접 제작하고 장식할 수 있는 페이퍼 아트키트인데요. 십장생도는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장수를 상징하는 소재를 활용하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대표적인 상징물은 봄이면 떨어지고 또다시 돋아나 순환과 대지의 원리를 상징하는 사슴, 추위에 잘 견디고 엄동설 안에도 잎이 떨어지지 않아 장생을 상징하는 소나무, 긴 수명을 가져 장생과 길상을 상징하는 거북, 천년 이상을 사는 대표적인 장생동물로 장수와 고고함을 상징하는 학, 버섯의 일종으로 먹으면 불로장생하며 신성계를 상징하는 불로초 등 총 10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김포 한옥마을에서 준비한 십장생도 입체병풍 만들기를 함께 제작해볼까요? 아트키트 프로그램 구성품은 십장생도 병풍 도안, 배경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십장생도 도안과 국화를 준비해주세요. 십장생도 도안에서 표시된 베이지색 부분을 화면처럼 칼로 잘라주세요. 칼을 사용할 때는 칼이 향하는 방향에 손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도안 아래쪽 선을 칼로 잘라주세요. 도안 안에 표시된 핑크색 선을 따라 칼선을 내어주세요. 이제 도안을 접어줄 차례입니다. 도안에 접는 선을 따라 지그재그 병풍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배경지도 십장생도 도안과 마찬가지로 지그재그 병풍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접혀진 십장생도 도안과 앞뒤로 배치해주세요. 자, 이렇게 십장생도 병풍 만들기 페이퍼 아트키트가 완성되었습니다. 십장생도 병풍 만들기 아트키트 프로그램은 어떠셨나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나만의 장식품으로 여러분의 집안을 꾸며줄 수 있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한여름밤의 전통꾸러미 체험 과정 또는 결과물을 짧은 영상과 사진으로 촬영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스타그램에 아래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주세요. 100명을 선정해서 기념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작한 결과물을 김포 한옥마을에 위치한 병풍 포토존에서 찍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이벤트에 선정될 확률이 높답니다. 그럼 김포 한옥마을에서 준비한 한여름밤의 전통꾸러미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